많이 바쁘네. 네, 많이 바빠요. 네. 저희 아빠. 아빠 직업이요? 집마인 사장? 그래, 집마인 아, 사장님이고요. 드럼 원장님이시고요. 또 요트 대표세요. 대한민국에서 바쁘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겠냐 말은. 글쎄요, 이 아빠는 아무래도 한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완도의 하늘엔 아빠의 짚라인이 싱싱 달리고요. 완도 바다엔 아빠가 운전하는 요트가 낭만을 가득 싣고 유람 중입니다. 제가 27, 8 딱 그 이제 1억 정도 현금으로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딱 그때 3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됐죠, 제로가. 그때는 진짜 뭐 엄청 그랬죠. 잠도 잘 안 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힘든 시기에서 다시 올라갈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쳇바퀴 갔던 도시에서 도망쳐 완도에 왔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겁없이 덤볐다가 비싼 수업료도 톡톡히 치러야 했죠. 일벌이기 좋아하는 다둥이 아빠. 올여름엔 이 무인도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둥바둥 진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살려고. 성공하려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마음먹고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실패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다시 돌아가면.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여 3년 만에 빈손이 됐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남매의 꿈과 다섯 식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기꺼이 슈퍼맨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중인 슈퍼맨 아빠,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점점이 떠있는 타도해 전남 완도입니다. 섬과 섬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건 전복 양식장입니다. 물 맑고 해조류가 풍부해 전복이 잘 자라는 완도 바다. 완도의 6월은 전복이 조용히 몸집을 키우는 계절입니다. 타도해의 청량한 해풍과 시원한 솔바람이 만나는 산 아래 첫집. 이곳엔 완도에서도 소문난 대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섯 식구의 가장이자 3남매 아빠인 도수 씨. 오늘은 반려견 라미가 출근길을 챙깁니다. 쓰레기 차에 실으세요? 네, 밑에 버린 데가 밑에 있어가지고 가다 버려야 돼요. 일단은 양식장 가서 네, 얼마 전에 출하도 하고 해가지고 삼촌이랑 좀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적한 해안 도로를 달려 출근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마을의 방풍림인 범산 아래엔 도수 씨의 새우 양식장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우리가 평소에 뭐 가보자. 뭐 하고 있었어요? 아, 바로 가자. 가자고. 지금 사료 많이 먹을 때인가 지금? 지금 아닌가? 최고지. 아, 그런가? 제일 많이 먹을 때지. 사료값도 올라가지고. 아, 진짜 많이 올랐어. 한 4,000원? 다른 거 다 올랐대요. 한 푸드에 4,000원씩 올랐나? 근데 진짜 다 올랐어. 모든 게 올랐어 지금. 새우값만 안 올랐을까? 저번에 미끼용으로는 말고 성으로 판 거는 한 군데 팔았지. 전에 이마트로. 전량 이마트로 납품하고. 이것도 금방 이따 출하할 거야. 큰 놈으로 잡자. 많이 컸지? 우와, 많이 컸다. 한 35미 나오나? 35미까지 안 나오고. 안 나와, 아직? 이게 흰다리 새우요. 흰다리 새우요, 흰다리. 흰다리 되겠는데? 이건 너무 크지? 크잖아. 네, 먹어도 돼요. 저희 인증 다 받았어요.
친환경 인증까지 아, 다 받은 거예요. 구이용. 어. 구이용. 예. 뭐야? 수요가 거의 수입이지? 수입이라고 그랬지? 거의 수요가 훨씬 많더라고요.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거의 화로로만 나가니까 냉동 새우는 다 수입하고. 보통 새우 양식 다 노지에서 해요, 노지. 일반 그 땅을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서 하는 식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육상에서 하는 집들이 많지 않죠. 지난해 막내 삼촌과 새우 양식을 시작한 도수 씨. 실내 양식이 노지보다 시설 유지비 부담은 크지만 1년에 두 번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량도 더 좋다는군요. 사료 주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 녀석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예, 네, 제가 애가 고양이긴 하는데 제가 먼저 시골에 내려왔고. 아, 먼저? 아니, 조카가 먼저 내려왔고. 나중에 귀여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나중에 저는 언제 한 3년, 저 친구는 한 10년. 삼촌 신철 씨는 조카가 완도에서 자리 잡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귀여를 결심했습니다. 여기 줘야 되잖아. 도수 씨가 완도에 온 지 14년.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톳 양식했죠. 내려와서 톳 양식하다가 예. 네. 그다음에 전복 키우고 이제 새우 키우고. 또 뭐 할 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핸드폰 판매점을 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던 도수 씨. 도시에서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귀여를 했지만 3년 만에 빈손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뭐야 농업, 귀농을 해보려고 이제 알아봤는데 우리 친척분들이 여기 완도에 살고 계시니까 또 바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좀 도움도 받고 이제 처음에 우리 친척분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그 톳 양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한 4년 정도는 톳 양식을 했던 것 같아요. 망했다고 봐야죠. 잘 됐으면 아마 계속 하고 있었겠죠, 톳 양식을. 제가 27, 8 딱 그 이제 1억 정도 딱 현금으로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딱 그때. 그거 갖고 내려왔는데 딱 3년? 3년 정도? 3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됐죠, 제로가. 네, 정말 제로 됐죠. 첫 애를 저희가 첫 애 낳고 저만 먼저 내려와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집을 구하기가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엄청 그랬죠. 잠도 잘 안 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리를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다시 올라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최선을 다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홀로서기를 더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우리 어민 후계자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정보를 듣고 전복 양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와, 여름에 덥다. 진짜. 그래도 오늘은 좀 선선한 편이네. 그렇지. 오늘은 선선한 거지. 완도에 온 지 4년 되던 해. 그제야 친척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익숙했던 완도의 모습들이 도수 씨에겐 반짝반짝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제 이제 다음 일터죠. 제 다음 일터. 도수 씨의 또 다른 일터는 다도해 일출공원에 있는 완도타워입니다. 해발 152m에 세워진 완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데요. 글쎄요, 이곳에선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짐라인 탑승장에 도착한 도수 씨. 익숙한 듯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장님입니다. 일단 오면은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산하고 뭐
이제 공과금들 처리하고 그리고 뭐 특이사항 있으면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뭐 직원들 근무일지 같은 거 확인하고 뭐 그 정도 일 하죠. 그리고 이제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제가 이제 카운터 봐주고. 와! 일단 입장하시고요. 왼쪽 가서 동의사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 짚라인은 유명 관광지마다 빠지지 않고 만드는 체험시설인데요. 완도에 짚라인이 생긴 건 2018년. 도수시의 제안으로 이곳 완도타워에 처음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제 완도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입소문도 제법 났다죠. 네, 앉아서 다리 한번 쭉 펴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네. 출발하시게 되면은 양손 놓고 타셔도 돼요. 그럼 얘가 내 무게 버틸까? 네. 이제 다리 한번 쭉 펴보세요. 네. 몇 킬로신데요? 한 150kg 나가는 것 같은데. 양팔 한번 놔보세요. 안전히 양팔 놓으셔도 돼요. 누우셔도 되고. 아. 네,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도착하기 전에는 다시 검은 줄 잡아주셔야 돼요. 아. 아. 몸무게 걱정 일랑 내려놓으시고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320m의 짚라인. 하늘을 나는 기분은 스릴 만점. 팔 아래 펼쳐진 다도해 비경은 완도의 숨은 얼굴처럼 신비롭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완도의 여름 속으로 풍덩 빠져보시겠습니까? 그나저나 궁금해지는군요. 바다 일만 하던 도수 씨가 어쩌다 짚라인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됐을까요? 하여간 좀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양식 정복 양식을 하다가 제가 그 어민 후계자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제가 이제 그 사무 쪽 일을 봤었는데 총무 비슷한 거죠. 이 각 읍면 섬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이 총무들이 제주도로 한번 워크샵 같이 이제 놀러를 갔죠. 그 짚라인이 있더라고요. 그 카트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니까 다 짚라인이랑 예약을 했죠. 그래서 가서 탔는데 처음 타본 거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네. 이러고 어느 날 이제 저기 우리 완도 타워를 지인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데리고 올라갔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각이 딱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짚라인 재밌게 탔던 기억이 딱 나면서 아, 이 완도 타워에 짚라인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이 생각, 요게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들고 추진을 했죠. 그래서 군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군에서 저희가 이제 시설에서 운영하게 됐죠. 완도의 자연과 해양 자원을 조금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면 관광객도 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찾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엔 완도 유일의 요트 투어도 시작했죠. 내일 전화해서 정확하게 알아놔. 근데 문자랑 항구를 다 신청을 해놨었거든.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그 저기로 넘어가기로 했잖아. 그 어디야. 근데 거기 아직 안 됐잖아. 전화를 해봐 내일. 지금 서류 보낸 지가 꽤 됐는데. 부끄럽네. 뭐가 부끄럽네? 친구세요 두 분이? 네 친구죠. 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어요. 귀여할 때 처음부터. 우리... 저도 귀여인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우리가. 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그죠. 네. 25년 됐대. 25년. 내 얼굴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달라도? 아니 반이 다른데 같이 어울렸죠. 과가 다른데 우리 실업계 나왔는데 아니 과가 다른데 희한하게 어떻게 어울리게 됐어요. 우선 이제 그런 이 갑갑한 이런 그 도시 생활이 맞지가 않았어요. 천성이. 그리고 이제 우리 일을 정리하고 그 여기 바람 쐬러 완도 내려온 김에 내려왔는데 때마침 이제 이쪽 친구 삼촌이 이제 일 좀 도와달래 해갖고.
살짝 이게 두어졌는데 아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몸에. 아 그래요? 예. 체질이더라고요. 농사꾼의 체질이. 이거는 얘가 평범하지 않은 거지. 보통 평범한 분들은 그러죠. 시골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바다 일이. 바다 일이 쉽지 않아요. 얘 특별한 친구인 거지.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좋아.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자유로운 게. 25년 지기인 두 사람. 요트를 직접 운행하기 위해서 나란히 6급 항해사 면허도 취득했다는데요. 오늘은 도수 씨가 야경 투어 담당입니다. 돈 벌러 가야죠. 배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트 나가는 거예요. 운항 나가는 거예요. 네, 요트 운항 나가요. 7시 반 타임으로 일몰 야경 같이 볼 수 있는 코스로 지금. 도수 씨의 마지막 일과는 요트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선장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꽤 있군요. 코스가 여기서 신지대교 지나서 장보고대교 가서 다리 야경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 시간 코스예요. 1시간 코스. 네, 한 시간 코스로 딱. 그리고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 져요. 그래서 노을 보고. 들어올 때는 야경 보고 그런 코스예요. 완도 앞바다를 항해하는 유일한 요트. 처음엔 주변의 걱정과 만류도 많았습니다. 사서 고생이라는 핀잔과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웃음도 들어야 했죠. 그럼에도 완도의 새로운 재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데요. 도수 씨가 선장이라는 또 하나의 직업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분위기 있죠. 분위기가 좋죠. 그러니까 야경 이 코스가 개인적으로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일 볼만한 코스 같아요. 완도에서는 칩라인 운영하다가 이제 끝나고 밤에 내려오는데 완도 야경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바다에서 보면은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러다 그냥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유람선이라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마리나선 막 요트 투어 사업이 제일 제가 하기에 맞더라고요.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산도 다니고 뭐 이렇게 요트도 직접 타보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이야 이건 멀미도 잊게 하는 장관이네요. 어느새 완도 앞바다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노을빛과 물빛. 도수 씨의 요트는 오늘도 낭만을 가득 싣고 바다를 유람합니다. 밤바다에 낭만이 찰랑찰랑 넘친다고 선장이 핸들을 놓을 수 있나요? 뭔가 하실 때마다 자격증을 많이 따셨겠어요? 그렇죠. 많이 따죠. 몇 개가 보게 돼요? 저는 육해공 다 있죠. 드론도 있지, 배도 있지, 차 관련해서 자동차도 대형 면허까지 다 있어. 드론도 실기 평가 최종 단계까지 다 있고, 이것도 6급 항해사까지. 이게 6급 항해사가 있어야 되고. 그럼 뭐 뭐래도 먹고 사실 수 걱정 없죠. 요란하지 않게 하나 둘 불이 켜지는 시간. 요트 위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제법 운치 있군요.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강아지보다 틀린 거는 꽉 안 차고 산이 있으면서 그 밑에 야경이 좀 깔려 있는 거. 산이 살아 있잖아요. 산이 살아 있잖아. 넘어가면서. 화려한 불빛이 도시를 집어삼키지 않은 완도의 밤. 그래서 더 청겹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의 요트 투어를 마치고 무사히 완도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도수 씨의 일과도 이제 끝이 보이는 건가요? 다 가져왔나? 아휴, 고생은 영원. 이런 고생은 계속해도 되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요거 성수기 때 좀 완도를 많이 오셔야 되는데. 야, 아까 야경이 진짜 좋던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타셨던 분들은 다 감탄해요. 많이 타러 오셔야 되는데 타셨던 분들 다 하나같이 좋다고 완도 야경 멋지다고 막 다 얘기들을 하시는데 많이 오셔야죠 완도로. 사람들에게 낭만 가득한 추억을 선물해준 완도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침 해가 다도해 운물을 헤치며 깨어납니다.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 완도 바다는 더위 속에서도 전복을 키워내고 수런수런 사람들을 불러모을 겁니다. 다섯 식구가 사는 이 집은 어찌 아침부터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저 중1입니다. 14살. 저 14살. 18살. 아니, 11살. 18살이요. 3살 터울로 3남매를 둔 부부. 첫 딸 나현이를 낳고 1년 만에 완도에 왔으니 세 아이 모두 완도가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좋아, 좋아. 아, 흘렸어, 조금. 조금 흘렸어. 3남매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열한 학업 경쟁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재능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한 선택입니다. 바로 가자. 그럼 내가 일로 바로 가겠어. 엄마 인사해야지. 오늘은 아빠의 차가 스쿨버스가 되는 날. 똑같죠? 싸울 때 싸우고 놀 때 놀고. 그래도 2, 3번이 제일 싸워요. 저 안 싸워요. 나이 차이지. 2, 3번이에요. 2, 3. 나 안 싸워. 너는 크잖아 이제. 근데 저랑 자훈나랑 싸는데 저가 이겼어요. 학기도 기술로 싸우지 마라. 언제 근데 자훈나가 저 옆구리 발로 쳐. 자연이 2단이야, 2단. 아, 뭐 운동회요? 네, 합기도요. 3시나 했는데 정신없고 막 그러진 않으세요? 사냥으로.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너굴 놓고 있어야 돼, 그냥. 안 그러면 안 돼. 자, 글로 다현이 있는 대로 내려. 잘 가라, 이것들. 잘 가라. 아야. 내려온다, 다녀야겠다. 다녀온다. 두 손 든다. 두 손 들어. 까불이. 다윤이 꿈이 관장님이잖아. 학교 관장님. 네. 잘하나 보다. 아니야, 다윤이 잘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살짝. 아, 다현이는 항상 어릴 때부터 꿈이 현실적이었어, 되게. 나는? 너는 좀 아니었잖아. 아유, 내가 뭐하라고. 너는 뭐 과학자 막 이랬잖아. 근데 다현이는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학기도 관장님이 할,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하잖아. 내 순수한 꿈을 기뻐하지 마세요. 그래, 과학자 해라. 안 할 거야, 과학자. 못해 먹겠어. 열심히 하도록. 아이고야. 재미나게. 아, 네.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얘기다. 갔다 와. 애들이 다들 유쾌하고 쾌활하네요. 정신없어요. 정신없는 출근길이었지만 아빠 미소는 숨길 수 없는 법. 삼남매 덕분에 에너지 충전 잘 했으니 오늘도 기운차게 일터로 달려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어제 일했던 곳이 아닌데요. 드론 교육원은 무슨 일로 왔을까요? 여기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원장이니까요. 자리가 당연히 있죠. 원래 집라인이랑 유튜브보다 사무 업무 볼 땐 제가 여기서 봐요. 여기가 조용하고 훨씬 집라인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일반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뭐 사업 추진하면서 뭐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만들 때 있으면은 보통 여기서 주로 일을 하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완도 드론 교육원.
도수 씨가 이곳의 원장을 맡고 있다는군요. 하고 계신가? 이게 군에서 이게 읍이랑 좀 떨어져 있어요. 한 10km 이상.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을 만들어는 놨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하고 딱 맞았죠. 이렇게 군에서도 그래 어떻게 보면 유휴 공간이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또 에이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스가 뭐 에이스라던데 우리 이번 기수에 에이스 그러니까요. 아니 앞으로 좀 더 가야 되겠는데. 에 오케이. 바람 많이 부는구나. 본인 평소 비행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1.5배 정도는 빨리 내려와야 돼. 이게 비상이니까, 비상 착륙이니까. 높이는 이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네.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엔 자기 개발을 위해 드론 조종을 배웠습니다. 매사 추진력을 가지고 집중하는 성격이라 무려 2년의 시간을 투자해 지도 조종자, 실기 평가 조종자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한 16년도나 17년도 됐을까? 그때쯤인 것 같은데 막 드론이 한참 막 드론 산업에 대해서 막 말들이 나올 시기라 초창기니까 그때 제가 좀 한가하니까 자격증을 따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취득을 했죠. 혹시 몰라서 그냥 뭐 제가 뭐 교육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군민들이 저 같은 경우도 멀리 가서 땄거든요. 실제 완도는 섬도 많고 섬에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배 타고 나와서 어디 멀리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돌아오고 해야 이런 시간적인 문제로 자격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드론 같은 경우. 왜냐면 드론 교육 자체가 하루 종일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간부회인가? 군에서 할 때 군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 왜 완도는 드론 관련한 뭐 교육원이라든가 산업 자체를 누가 하는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제 지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그 누가 드론 뭐 교관 뭐 이렇게 했다고 안 했어? 이러면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에 이제 연락을 했죠.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제 설립하게 됐죠. 전복 양식과 새우 양식, 관광 산업에 드론 교육까지. 야, 도대체 직업이 몇 개인가요? 드론 교육을 마치고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은 선착장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건지 궁금하군요. 아이고. 아, 저희 오늘 저희 그 요트 투어 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무인도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 무인도를 좀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작업하실 분하고 같이 가서 계획을 좀 세워야 돼가지고 가자 가. 뭐 저 안 묶었어? 여기서 근당이죠? 네, 바로. 저거예요, 저 섬. 완도 바다엔 200개가 넘는 무인도가 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5분 남짓 달려갔을까요? 백로가 사는 무인도, 황도에 도착했습니다. 내서 했어, 했어. 으쌰. 아, 밑에만 싹 긁어내도 훨씬 낫긴 늦잖아. 아, 그러네. 어떻게 나무 다 살려놓고 자 저쪽 가는 길이 잡목만 제거하면 돼. 상상은 현실이 된다고 했던가요? 요트를 타고 무인도를 탐험해보면 어떨까? 도수 씨가 제안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저기 이렇게 막 보존 가치가 이렇게 크지 않은 무인도나 이런 데들을 해수부에서도 많이 좀 개발해서 이렇게 활용하려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라고 그 이번에 이거 무인도로 저희 요트하고 무인도 연계한 사업으로 그 지원 사업 신청해갖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원 받고 그리고 경쟁률도 꽤 높을 거예요. 그것도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디어, 지역 로컬, 지역 뭐 자원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그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계획서 제출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되면 이제 지원이 좀 돼요. 올해 인기척이 없던 무인도엔 잡목이 무성하고 파도에 휩쓸려온 쓰레기가 뒹굴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넝쿨을 자르고 그늘 아래에 산책로를 만들 계획인데요. 황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면서 무인도의 매력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거죠. 머지않아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 작은 섬이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하겠군요. 그날 저녁 모처럼 다섯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첫째 나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 파티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다둥이 아빠 도수 씨는 챙겨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새우 출하부터 무인도 투어까지 여름 내내 완도를 종횡무진하는 슈퍼맨이 될 텐데요. 몸이 바쁘고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즐거이 한눈을 팔 겁니다. 완도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뭐 귀농 기여하면은 좀 환상들이 갖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정말로 쉽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오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양식업이 됐건, 뭐, 이게 됐건, 축산업이 됐던지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라든가, 융자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현지에 와서 이제 좀 물어보기도 하시고, 관공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그러니까 작전을 잘 세우고 오셔야지, 처음에 왔을 때는 한동안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뭔가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와서 투자되는 금액이 필요하고 그동안 들어가는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돈이 쭉쭉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고 그런 텀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쉬는 기간에 대해서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을 많이 버린 거죠. 다섯 식구와 새로운 가족이 된 반려견 라미까지. 앞으로 완도 다둥이 내엔 어떤 일들이 찾아올까요? 27, 젊음 하나 믿고 완도에 왔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었기에 자신만만했던 시절도 있었죠. 태풍에 양식장이 사라지고 바닷일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배우고 나서야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힘껏 뛰어들었던 시간. 다둥이 아빠 도수 씨는 그렇게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고향이자 다섯 식구의 행복이 가득한 집. 앞으로도 슈퍼맨 아빠는 완도를 신나고 즐겁게 지켜갈 겁니다. 어느 날 삼남매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빠는 직업이 뭐예요?